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기동 정지를 나타내는 AB 접점에 대하여 여러분들 정확하게 개념을 조금 잡으셔야 됩니다. 기동은 우리가 이제 on이죠. 정지는 off가 됩니다. 그러면 on을 나타내는 접점이 A 접점이라고 하고요. A 접점이라고 하는 것은 NO라고 합니다. 노말 오픈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열려 있다 하는 거고요. 정지를 나타내는 것은 B 접점입니다. B 접점을 노말 크로즈 해가지고 NC로 나타내요. 자, 그러면 요 A 접점을 우리가 도면상에 어떻게 나타내느냐? 우상으로 나와 있으면 A 접점이 돼요. B 접점은 좌측, 아래측, 이렇게 나오게 되면 B 접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도면 보시면 A 접점은 NO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열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떨어져 있죠. 근데 요거는 NC예요. 노멀 크로즈이기 때문에 닫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붙어 있죠. 접점이. 그죠?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A 접점은 기동을 시키는 거고 B 접점은 정지를 시키는 거다 하는 걸 알아놓으셔야 돼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 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됩니다.